지난주 광산구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영업 시작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사고 소식,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박래현 소방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박래현입니다. 먼저 한 주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화재 20건, 구조 150건, 구급 1266건, 화재로 7921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건 사고 현장에서 65명을 구조하고 958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48분쯤 광산구 쌍암동에서 음식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영업 시작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건물 한 동과 집기류가 불에 타 7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산소방서는 주방 내부에서 화재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오후 1시 11분쯤 광산구 소촌동에서 발생한 공장화재 사고입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작업장 내부 기계류가 불에 타 1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산소방서는 CO2 용접기 부근에서 화재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5월 21일 새벽 1시 44분쯤 북구에서 목공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장 내부와 목재 등이 불에 타 5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구소방서는 1층 작업장 내부에서 화재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오전 9시 49분쯤 동구에서 발생한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입니다. 이 화재로 공사장 외벽에 설치된 안전망과 부직포가 불에 타 5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5층 옥상에서 지지대 용접 작업 중 용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내 캠핑 인구가 500만 명에 이르면서 캠핑장 안전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핑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캠핑 장소를 선택하실 때 강이나 계곡의 물가 또는 절벽이 인접한 곳은 피해야 하고 평탄하면서 습기가 없는 장소가 좋습니다. 캠핑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일몰 후에 기온이 내려갈 것에 대비해 침낭이나 두꺼운 옷을 준비해서 난방기구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간혹 텐트 안에서 화로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불씨가 텐트에 옮겨 붙으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화로는 실외에서만 사용하고 타다 남은 숯은 물을 뿌려서 불씨를 확실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캠핑장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 전력이 높은 전기 제품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전선은 과열되지 않도록 모두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구급약품과 소화기를 꼭 준비하시고 인화성 물질과 날카로운 물건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캠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